안녕하세요. 해울의 서진입니다. 오늘은 충북대학교에서 단과대학 축제인 홀리데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축제인 만큼 예쁘고 멋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한번 그 멋있는 분들을 찾으러 가볼까요? 저분 어떠세요? 먹잇감을 포착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볼게요. 저 안녕하세요. 네, 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 자기소개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에 재학 중인 이송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늘 앉아서 이렇게 예쁘게 앉으셔가지고 뭐하고 계셨나요? 아, 잠시 태블릿으로 저의 일정 좀 확인하고 있었어요. 잠깐 룩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아, 오늘 제 룩은 캠퍼스 가을 룩 이런 컨셉으로 좀 네네. 입어봤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낙엽이 살짝 떨어지면 완전 좋아할 것 같지 않나요? 이제 뭘 하러 가시나요? 오늘 축제 부스들이 많이 열렸기 때문에 조금 더 구경해보고 그리고 수업을 오후 수업 들으러 갈 예정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일정을 열심히 확인하셨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옷장을 찾으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전체적인 톤이 핑크핑크하게 맞추셨는데, 네, 맞나요? 네, 맞아요. 일부러 맞추신 건가요? 아, 네. 혹시 지금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19학번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오늘 되게 사랑스럽게 입으셨는데, 네, 룩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일단 축제날이어서 최대한 시원하고 눈길이 가려고 그렇게 입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장화갈림이인데, 장화갈림이 팜플렛이나 그런 게 전부 핑크여서 팀원들이랑 핑크로 한번 맞춰봤어요. 네,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옷장 찾으러 가볼까요? 저분 한번 여쭤볼까요? 멋있는데? 저 혹시 실례 안 되면 인터뷰 한번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아니, 한 번만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한 번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여기 보고 하면 되나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부 1과학번 김민수입니다. 오늘 지금 아주 급하게 어디 가시던데 뭐 수업이 있으신 건가요? 네, 제가 수업을 가야 되는데 이제 늦었는데 못 가고 인터뷰를 하고 있네요. 저희가 괜히 시간을 잡은 건가요? 네네. 아니,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인터뷰를 꼭 해야 되겠어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룩 한번 컨셉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충북대학교에 오늘 축제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평소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네. 제 나름대로 좀 꾸며봤습니다. 네네. 좀 와이드한 청바지에 약간 캐주얼한 룩을 원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네,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옷장을 찾으러 또 떠나보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예쁜 커플분을 발견했거든요. 네, 따라와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자기소개 간단히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충북대학교 수의학과 본과 2학년 노하은입니다. 네. 저는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4학년 김승욱입니다. 근데 진짜 너무 예쁘시지 않나요? 완전 가을 커플룩의 정석. 오늘 이 가을 커플룩의 정석 이 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인트 제임스에서 산 스트라이프 티인데 같이 커플로 입고 싶어가지고. 오늘 축제인데 오늘 지금 축제 즐기러 나오신 건가요? 점심시간에 시간 맞아서 같이 먹기도 하고 이러려고 나왔어요. 네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충북대학교 패션장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아무래도 패션장은 저 같지 않나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